네, 이번에 그 스케치업에 단축키 만드는 기능을 좀 알아볼 건데요. 스케치업에 단축키 만드는 기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스케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그세번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되게 귀찮아요. 그룹은 정말 많이 만드는데 그룹 지정하는 게 제일 좀 귀찮고,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하죠. 그룹을 해체하는 건데, 이것도 좀 귀찮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면을 뒤집어주는 리벨 스페이스라던가. 그때그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네, 단축키가 사실 스케치업이 이렇게 뭐딱 많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축키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는, 네, 모델 인포 가셔가지고, 쇼컷츠라고 되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자신 있겠네. 프리퍼런스. 아, 맨날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프리퍼런스입니다. 프리퍼런스. 덕분에, 예, 기억하기 쉽겠죠? 쇼컷츠에 가셔가지고, 네, 자, 쇼컷, 쇼컷츠에 가보시면 여기서 M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안 나오죠? G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메이크 네 메이크 자 메이크 그룹 맞죠? 메이크 그룹은 전 지금 어사인 돼 있어요. 컨트롤 G로 여러분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시면은 컨트롤 플러스 G 눌러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얘기는 이제 뭐라고 나오는 건 컨트롤 G가 지금 이미 돼 있는데 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별건 아니니까 여기서 컨트롤 G를 해서 해주시면 돼요. 쉽죠? 자 그리고 이제 리버스 페이스 이제 와 익스플로드 먼저 하죠. 익스플로드 네. 없네요. 익스플로드요. EX 먼저 해볼까요? 익스플로드가 나오는지. 루비드를 많이 깔아놔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지금 익스플로드가 안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메이크 그룹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익스플로드를 한번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익스플로드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이 또 보여요. 저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G로 해놨는데 여기다 입력하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상하죠? 네, 왜 이걸 명령을 실행하면 나오고 뭐 그게 없고 이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없을 때는 이걸 닫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다시 명령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버스 페이스, R2로 돼 있는데, 리버스, 네, 리버스 페이스 있죠? 네, 리버스 페이스 클릭하셔서, 네, 이거 Shift R로 저는 만들어 놨어요. Shift R. 그래서 Shift R 누르면,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Ctrl G 누르면 그룹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G 누르면 언그룹 되고 그래서 몇 가지 해놓으시면 예, 매우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쇼컷 만드는 거를 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안 나타날 수 있다. 안 나타나고 안 보이면 네, 예, 말씀드렸듯이 창을 닫고 한번 실행을 해보고. 네, 그러면 나타난다. 그럼에도 안 보인다. 그러면 뭐, 창을 닫았다가, 스케치업을 닫았다가 다시 켜서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신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치겠습니다.